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간결하게 잘 지어진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충남 보령시 남포면 양학리인데요.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계략적인 경계 및 정보를 먼저 살펴봅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지목, 대지와 전, 도로로 구성된 4필지의 토지인데요. 전체 면적 879제곱미터, 약 266평으로 380제곱미터, 약 115평인 대지 한 필지 459제곱미터, 약 138.8평, 전 두 필지 40제곱미터, 약 12.1평의 도로 한 필지입니다. 대지에는 2019년 10월 사용 승인된 경량 철골 구조의 단층 주택이 있습니다. 거실 기준 서양으로 방 3개, 욕실 2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의 구조입니다. 적당한 넓이의 텃밭까지 품고 있으며 시원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집의 매매가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이제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높고 푸른 하늘 아래 푸르른 들녘이 넓게 펼쳐집니다. 멀리 서해안 방조제 넘어 한국 정통 가옥 상하원을 품고 있는 죽도도 보이네요. 들녘에는 듬성듬성 작은 산들도 보이고 마을도 보입니다. 이 넓은 평야가 오래전 바다를 메운 간척지라 하니 작은 산들은 어쩌면 섬이겠지요. 소개해드릴 집은 평야가 시작되는 마을 초입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집 앞에는 큰 나무가 그늘을 드리운 정자도 있습니다. 집의 뒤편은 소박한 숲이 있고 전면은 시원한 들녘이 한눈에 들어오는 안정감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 4분 거리에 있고 초등학교는 자차 4분, 도보 30분 거리이며 중학교는 자차 6분, 면사무소와 마트가 있는 면소재지는 8분 거리입니다. 상공에서 보았던 죽도는 자차 10분 정도면 갈만하군요. 고등학교, 대천역, 터미널, 보령시청 등 보령 시내는 자차 15에서 20분 내로 접근성 양호하며 서해바다 대천 방조제, 대천 해수욕장도 자차 10분 내면 갈만합니다. 대천 톨게이트는 18분 정도 거리네요. 전체적으로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곳입니다. 직선 거리 약 300m와 500m 정도에 우사 있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냄새 걱정은 없다고 하며 집 앞의 길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이제 주택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길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어 깔끔합니다. 집 바로 앞에 도로와 우측의 텃밭이 함께 매도하는 토지인데요. 텃밭에는 각종 유실수도 심어 놓았습니다. 도로는 뒤편의 이웃주택이 통행로로 사용 중입니다. 집 앞의 정자는 나무가 제법 그늘을 드리우지요. 한여름 바람길 지나는 휴식공간으로 제격입니다. 정자에서 바라본 집도 뒤편의 작은 숲과 어우러져 안정감 있어 보입니다. 집 전면 데크 위에 유리벽을 설치해 공간 확장의 효과를 주었는데요. 이 부분은 내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집 앞을 지나는 길은 마을 안쪽으로 연결된 길입니다. 난방은 LPG를 사용하는군요. 후면에는 다용도실과 창고가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내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창고는 공간을 알차게 사용하시네요. 마당의 화덕은 굴뚝까지 붉은 벽돌로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옆에 상수도가 있으니 사용할 때 동선도 경제적입니다. 마당 화덕은
시골 생활의 로망입니다. 현관 앞 데크도 초마를 길게 해서 햇빛과 비가림에 효과적입니다. 방충문을 설치한 현관을 들어서면 왼쪽에 신발장이 있네요.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내부로 들어갑니다. 거실 옆으로 밖에서 잠깐 언급했던 확장 공간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거울처럼 보였는데 내부에서는 전면 풍경을 볼 수 있게 시야가 열려 있네요. 아파트의 발코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공간이 제법 넓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고 있어 공간이 넓어 보입니다. 주방은 기역자형 구조에 치사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합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은 주방에서 출입이 가능해 활용성이 좋습니다. 거실 옆의 안방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군요. 부부 욕실은 심플합니다. 바로 옆의 가족 욕실은 조금 더 넓은 듯 하네요. 역시 심플합니다. 현관 옆에 두 개의 방이 마주보고 있는데요. 들어올 때 왼편의 방부터 봅니다. 역시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맞은편의 방은 조금 작군요. 붙박이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간결한 구조로 깔끔한 느낌의 집입니다. 주방 옆 다용도실과 유리로 된 전면 발코니 등 확장 공간은 시골 생활에 여러모로 쓰임새 좋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시내와 멀지 않아 생활 접근성 양호하면서 서해 바다를 지척에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각종 유실수가 있는 작은 텃밭까지 있으니 금상첨화입니다. 기촌도 좋고 주말 주택으로도 좋습니다. 마을 초입에 있으니 이웃과 어우러지면서 독자적인 생활도 가능합니다. 외롭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생활도 중시하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